창단 30주년 통합 3연패로 향하는 HL한양은 바로 오늘 이곳에서 그 도전의 시작을 알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리가 이사키 2024, 2025 HL한양 대 니코 아이스벅스의 시즌 개막전 지금부터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태범입니다. 오늘 중계방송은 오솔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새로운 시즌이 찾아왔고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상당히 설레고요. 네. 무엇보다도 백지성 감독 부임 이후에 또 2연속 또 통합 챔피언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운을 받아서 이번 시즌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HL한양은 지난 시즌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니코 아이스벅스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르게 됐는데요. 올 시즌 HL한양 선수단 구성에 적잖은 변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무릎 부상으로 고생을 했던 김원준 선수 그리고 강민환 선수가 복귀를 했고요. 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나라 또 3명의 선수가 복귀를 영입이 됐습니다. 네.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김성재, 하정호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배상호 선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일본 선수들이 또 3명의 선수들이 영입이 됐는데요. 일본 국가대표인 오치 유세이, 한자와 치카라 그리고 또 메이지대학교를 졸업한 다키아 리오토 선수가 또 합류가 되면서 상당히 공격력에서도 배가가 될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즌입니다. 새로운 선수들과 또 얼마만큼 합을 맞출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올 시즌 HL한양이 되겠습니다. 한편 니코 아이스벅스 같은 경우는 스즈키 유타가 은퇴했지만 국가대표 공격수 오츠코스케 그리고 야노 린타로 선수를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격 선수들 국가대표급 공격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첫 번째 라인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라인까지 아주 고른 그런 공격력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시즌에 이어서 홈 개막전 공교롭게도 아이스벅스와 HL 안양 이 경기가 성사가 됐는데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자못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또 양국 그리고 아시아 리그를 대표하는 골이죠. 메달튼 대 후쿠지 유타카이 승부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즌 홈 개막전입니다.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이총민, 김상옥, 신상훈, 이동구, 오츠 유세이 선수가 첫 번째 라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자와 치카라, 이영준, 이주형, 남희두, 오인규 선수입니다. 박진규, 전정우, 안진휘, 김원준, 지효석 선수가 배치됐고요. 김건우, 이현승, 강윤석, 강민환, 유범석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선발 골리 맷 달튼 선수고요. 이현승 선수가 대기하겠습니다. 이시카와 타카이로, 소마 슈토, 시미즈 료, 프라시마쿠루, 테라오 유리의 1라인이고요. 이 라인에는 사카타슌, 사토 히로토, 이소가이 소타, 데구치 케이타, 오츠 코스케 선수입니다. 세 번째 라인, 하야타 세이야, 사사키 유키, 이토 토시유키, 오무쿠 마이토, 이야타 나이스케 선수입니다. 4 라인에 세 선수가 있는데요. 후쿠다 미츠오, 아베타이가, 야노 린타로 선수입니다. 팬들에게는 이곳 안양은 대한민국 최고야. 메탈튼 선수 오늘 선발 출장합니다. 지난 시즌 기록인데요. 정규리그 29경기 가장 많은 경기수 소화했죠. 니코 아이스벅스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27경기 출장이었고 90.17%의 세이브 성공률 안양인데 지난 시즌에 가장 많은 포인트를 올려줬었던 그 세이브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2선으로 나오는 거 조심해야죠. 사토. 반대편! 타이머들입니다. 강윤선이 함께 싸웁니다. 반대편 지효석. 내려줬고요. 이현승. 중앙 줍니다. 버티면서 폭을 잃지 않았습니다. 빠져나와야죠. 지효석. 가자! 2024-2025 시즌 HL한양의 첫 골! 이현승이 뽑아냅니다. 자, 지효석 선수의 패스가 정말 좋았고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현승 선수가 가볍게 쳐넣으면서 자, 2024-25 시즌 첫 골을 이현승 선수가 가져갑니다. 1피리어드 시작한 지 6분 20초 만에 영예 균형을 먼저 무너뜨리는 홈팀 HL한양 첫 골의 주인공은 이현승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패스가 정말 좋았고 골대가 완전히 비었어요. 네. 자, 지효석 들어가면서 이현승을 흘끔. 이현승이 여기서 완벽한 마무리. 아, 역습이에요. 전정호. 안준희. 중앙. 뒤에 맞습니다. 혼전 상황. 그렇죠! 이동구 슈팅!
다시 한번 아 빗나갔어요. 이철 선수가 입대로 빠진 상황에서 김원준 선수가 뭐 그 역할은 충분히 메우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자와 치카라고요. 돌아서서 패스. 아 역주! 역주! 이주영 넘어왔고요. 쏴야 돼요. 그렇죠. 헤드 세이브 후쿠지 유타카. 지영 시키는데 성공하는 이치라니였습니다. 이렇게 위쪽에서 하이 턴오버가 되면 상당히 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자 조심해야 돼요. 메탈튼 세이브. 킥을 놓치는 남민도 선수입니다. 자 위쪽에 위험해요. 1대1 백핸드. 오치 코스케고요. 슈팅. 놓치지 않았던 메탈튼. 5대4와 5대3 포커에는 다를 텐데 어떻게 만들어갈지. 자 여기서 박스를 쓰면서 뒤쪽에서 슈팅을 하겠죠. 김상훈 그렇죠. 더번 좋아요. 신상훈 골입니다. 파워플레이 골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골 신상훈. 자 20초 만에 5대3 파워플레이를 성공을 시키면서 2대0으로 달아나는 HL 안양입니다. 두 골차 앞서는 HL 안양. 5대3 파워플레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추가 골을 뽑아냈습니다. 보이네요. 이 피리어드 시작한 지 3분 18초 만에 얻어낸 추가골. 신상훈 선수의 5대3 파워플레이 골이었습니다.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완전히 중심을 잃은 상황에서 득점 몰고 갑니다. 사파차 수비 잡아 또 잘 빼내세요. 아 좋아요. 내주고 신지형 막히는군요. 패스가 정확하게 갔다면 상당히 좀 위기 상황이었는데 막았어요. 오모쿠 마이토 한테 이소가 있었던 선수에게 이제 결승골 포함해서 두 골 내주고 졌잖아요. 맞아요. 네. 언제나 이제 우리 선수들로서는 경기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메탈튼 리바운드. 메탈튼 골이 잘 막았어요. 잘 지켰습니다. 네. 신상우 들어오면 그렇죠. 골리그제에서 몸싸매졌던 오치 유세이였습니다. 오치 코스케 내줬고 테라우유리. 아 여기서 테라우유리 잡았어요. 있습니다. 선정우 안준이 주고. 아 좋아요. 안준이 슈팅. 후메야는 후쿠지 태동 선수가 있고요. 김상훈 선수가 범퍼에서 네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슈팅을 네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골 폭발합니다. 또 한 번의 파워플레이 골 신상훈입니다. 자 신상훈 선수가 범퍼 중앙에서 계속 네 슈팅 찬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패스를 잡자마자 네 정확하게 마음먹은 대로 파워플레이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시즌 파워플레이 골 한 골만 넣어도 승률이 95%였었는데 오늘 파워플레이 골 두 골입니다. 3대0 HL 안양. 파워플레이 골만 두 골을 뽑아낸 신상훈 선수입니다. 자, 더 빠르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수적 우위입니다. 이채라디안. 남이도 내줬고 오인교 갑니다. 이영준! 아, 역습 조심해야 돼요. 지지 않았고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 이소가 이소타 1대1입니다. 슛! 맥달튼 3번! 멈춰서 돌아섰습니다. 블럭 박진규. 오늘은 레드이글스가 경기가 없죠. 그렇습니다. 오 앞쪽에서 골이 나옵니다. 아이스박스의 첫 골 오츠 코스케가 만들어냈습니다. 오츠 코스케가 니코 아이스박스에서의 데뷔전 첫 골을 신고합니다.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나온 것을 오츠 코스케가 놓치지 않고 때려 넣으면서 네, 한 점을 얻는 리코 아이스박스입니다. 네. 3피리어드 13분 6초 아이스박스의 많은 골입니다. 테라오 유리 정면 거리를 높여서 스틱 굴절 때립니다. 반대편 예, 승부를 결정 지을 것인지 빨리 따라가야 돼요. 자, 아이스박스가 이 경기를 더 알 수 없게 만들 것인지. 이소타 메타까지 왔습니다. 메탈 티나 막았어요. 자,
와이스박스도 부담되는 거예요. 네. 골대가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하면 바로 네 그렇죠. 아, 들어갔어요. 김성재 들어갔어요. 빠릅니다. 이렇게 오늘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김건우 엠티드 골. 자, 제 기억으로는 김건우 선수가 개막전에서 쇼텐디드 골 만들어낸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자, 연이어서 이렇게 되면 두 시즌 개막전에서 쇼텐디드 골을 만들어내는 김건우. 자, 진기록이 또 만들어집니다. 아, 지금 기록을 찾아보니까 김건우 선수가 2022-23 시즌에 프리블레이저의 홈 개막전에서 쇼텐디드 골을 넣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지지난 시즌이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스박스는 또 한 번의 엠티넷을 공개합니다. 후쿠지 유타카는 빠져 있습니다. 아, 신상훈 헤트트릭 가나요? 그렇죠. 아, 있습니다. 두 번째 엠티넷 골. 5대 1입니다. 오늘 신상훈, 이총민이 모두 골맛을 봅니다. 지난 시즌 아시아리그 정규리그 MVP 이총민, 새로운 시즌 홈 개막전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2024, 2025 시즌 통합 3연패에 도전하는 HL안양의 시즌 홈 개막전 최종 스코어 5대1 승리를 완성하는 HL 안양입니다.